화산길리는요, 한국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고요. 글과 그림이 하나가 되는 선. 그러니까 그선 안에는 단순히 문자가 아닌 이야기 속 소리에서 느껴지는 어떤 이미지가 그림화되어서 그림 문자가 될수 있는 어떤 선의 필력 이런 것들을 포함한 하나가 되는 선을 뜻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악의 어떤 파동 부분 소리에서 느껴지는 그런 높고 낮고 옆으로 퍼지고 가볍고 하는 이런 파동 부분이 문자에 들어있다는 것을 한글에 들어있다는 걸 알기에 그런 부분을 접목시킨 그런 캘리그라피입니다. 제가 애정하는 작품은 몇점 있어요. 오래된 작품도 있고 또 최근까지도 작품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평화라는 작품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도 늘이 평화가 있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죠. 한글에 담은 평화가 여기 있는데요. 그 피읍에 보면 자음과 화자의 모음에 그림 이미지를 넣어서 평화를 가장 표현을 잘하는 이미지화 시켜서 외국인들도 이 글씨를 보면 평화가 깃든다는 것을 금방 알수 있게 만든 이게 화성킬리의 대표작입니다. 국회의원들 300명은 대한민국의 얼굴이잖아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 한 사람한테 이름을 다 써주고 싶지만 그한 사람 한 사람을 대표하는 이름이 국회의원들의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을 축복하고 또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는 또 제가 원하는 어떤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의 그 힘, 그러니까 국민을 사랑하는 힘이겠죠. 그런 체계에서 힘을 잘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쓰면서 더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브랜드잖아요. 대한민국의 브랜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국민들이지만 그 이름들을 빛내줄 또 이름들이 있죠. 국민들을 대표하는 그 이름. 그래서 이렇게 쓰면서 더 애정하는 마음이 생겼고 또 그런 마음을 담으니까 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같이 더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술을 하는 입장에서 저작권 침해를 두번 당했었어요. 굉장히 좌절이 됐었고 그럴 때 어떤 법의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여러 체계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미흡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이름을 국회의원들의 300명의 이름을 써드리면서 이런 국민들의 바램을 함께 해달라는 이런 제의에 제가 동참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민을 대표하는 이분들에게 그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또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저는 특히 문화예술 쪽에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토대를 잘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이름이 되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지적재산권으로는 세계에 우뚝 설수 있게끔 그런 일에 앞장서는 분들이 의욕상실하지 않고 또 정말 더 훌륭한 작품 아이디어를 내고 또 문화창작도 할수 있게 이런 토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귀한 이름들의 또 정성을 담아서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뒤에 제가 대표작이라고 애정하고 있는 평화 작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한글, 한국인, 한국 글씨 예술가. 그래서 이 글씨를 마음 담아서 쓴제 작품도 넣어서 이렇게 완성을 시켰습니다.